오늘도 전국에서는 거리 응원전이 열립니다. 서울 현재 기온이 영하에 가까운데 광화문 광장에는 16강 진출의 염원을 담아서 축구 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안윤경 기자,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시민이 많이 모였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경기가 2시간 넘게 남았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면서 이곳 서울의 기온은 영하권까지 떨어졌는데요. 사람들은 목도리와 장갑, 핫팩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KT 광화문입니다. 친구와 지인끼리 3355 모인 축구 팬들은 필승 전략을 주고받으며 결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많은 압박으로 공격적으로 못 올라오게 해서 앞에서 막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보다 날씨가 궂었던 가나전에는 이곳에 5천 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많은 3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울시는 만약에 대비해 난방기구와 구급 인력이 배치된 비상대피 공간을 곳곳에 마련했습니다.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인근 세종문화회관 간 버스 정류소 두 곳은 밤 9시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11개의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고,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등 지하철 역사 네 곳에는 평소보다 4배 많은 안전요원이 배치됐습니다. 경기가 새벽 2시에 끝나 지하철 2, 3, 5호선은 새벽 3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거리 응원전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열려 4만 명 가까운 시민이 국가대표팀에 뜨거운 응원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